서울 갔다 왔다며? 아, 지친다. 시간 너무 걸려. 서울 생활권인 듯 아닌 듯. 출퇴근 인구도 많은데. 김포는 다 좋은데 교통이 안 좋아. 우리 신랑도 출근 때문에 서울로 은근 가고 싶어하는 눈치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하고 있다던데. 나도 듣긴 했는데 그게 쉽게 되겠어? 시에서 이리저리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괜히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면 실망만 더 크다고. 그래도 믿어봐야지.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일에 힘이 실리지 않겠어? 아예 새로 놓는 것도 아니고 방화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방화하고 김포하고 아주 먼 건 아니거든. 방화에서 김포까지 쭉쭉 쭉쭉 지하철을 늘려주세요. 아, 빨리 되면 진짜 좋겠다. 하는 김에 아이도 시에서 맡아주면 안 되나? 일하다가 어린이집 끝날 시간에 맞춰서 달려고 하고 늦으면 세상 그런 큰일도 없어요. 시하고 어린이집하고 얘기해서 시간 연장하는 곳을 늘리고 있고 휴일 보육은 아직 시범 사업 중. 이것도 빨리 부탁드려요. 아이 기르는 거 나아지겠지? 시가 교육하고 보육에 엄청 신경 써.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하고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교복도 지원할 거래. 지금 고등학교 못 가는 사람은 없잖아. 별로 없지. 근데 자녀 교육을 다 같이 하자. 교육도시 김포. 혹시 형편이 안 되는 한 사람까지 교육은 다 받을 수 있게. 이거 아니겠어? 그럼 그래야지. 교통 빨라지고 교육, 보육 마음 편하게 아이 낳아 기르고. 이런 김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뿐이겠어? 살기 좋은 김포는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이 먼저니까. 지금 김포시는 환경 오염과 전쟁 중. 우리 집은 쓰레기랑 전쟁 중. 하하. 우리 집도. 집에서 나온 거, 가게에서 나온 거 그냥 거리에 쌓여 있으면 아, 싫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 수집해서 운반하는 분들이랑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랑 따로따로 일을 하는데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한다네. 그냥 보이는 대로 치워주시는 거지. 그분들이 지나간 뒤엔 깨끗. 깨끗? 미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김포가 쓰레기 없는 도시가 됩니다. 또 드론 띄워서 공장에서 환경오염물 내보내는 것도 단단하게 감시한다고 하고. 공원이나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있겠지? 걱정 말아요. 녹지 풍부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김포 만들기도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이면서 관광도시가 바로 김포. 관광도시, 그건 좀 너무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지만 말이야. 어라? 우리 동네를 띄엄띄엄하네? 기억해? 얼마 전에 남북 수로 조사한다고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길을 못 찾아서 늦은 거? 기억하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 그게 우리 김포가 가진 역사고 문화고 스토리가 된다고. 근데 유명한 곳은 별로 없잖아. 유명해질 거야. 한강 하구라는 엄청난 자원이 있거든. 자기도 나도 못 가봤잖아. 시에서 유도하고 애기봉 사이 생태 조사를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래. 그래, 한번 가보고 싶다. 바로 그거야. 대부분 안 가봤어. 아름다운 데다가 생태가 살아있고 우리 역사가 들어있어. DMZ라면 외국인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역사의 현장이야. 어때? 매력적이지? 접경 지역은 다른 곳도 있지. 다 천혜의 자연을 내세우던데. 다르지. 한강이라는 거. 서해와 만나는 한강 하구라는 점은 달라. 순천만 생각해봐. 그보다 아름답다면 그림이 그려지는가?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한 번은 가봐야겠다. 그런 관광 자원이 우리한테도 있다고. 차를 타고 가며 한강 하구를 보고 북한을 볼 수 있는 도로를 놓고 습지와 철새를 활용해서 자연 생태 학습장을 만들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당신 계획? 아니, 시의 계획. 관광이 김포의 미래다. 이런 모토로 미래의 먹거리 찾기. 한강하고는 나도 몰랐는데. 괜찮아. 수도권 인구가 하루 만에 다녀갈 수 있는? 김포 시민 여러분, 김포의 미래는
잘 될 것입니다. 핫하게 뜨는 관광도시가 될 거고요. 시민의 행복이 두 배, 김포의 가치도 두 배가 될 것입니다.